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 아이요? 봉황입니다. 그 중에서 철화로 엮여 있어서 봉황철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봉황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시작할 그 옛날은 19년, 20년을 말합니다. 봉황 그러면 무조건 300만 원 혹은 400만 원 아니면 손대지 마 그랬어요. 이제 구독자님들도 왜 제가 옛날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는 알고 그 정도는 혹시 구매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구매하시면 아이고 옛날에 비싼 거였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봉황이었고 지금 이 아이는 제가 우리 그맨 앞에 그이 아이는 유난히 금에서 나온 금모지예요. 그래서 제가 10 5cm 포트에서 식재되어 있고, 이 아이는 4만 원. 철화가 확실하죠? 철화가 확실하죠?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아이는 이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아이가 이렇게 불렸다고 불려. 자, 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봉황. 철화 풀림. 나 너무 웃겨요. 봉황인데 철화가 풀렸다고. 그런데 이제 일반 농가에서는 대부분의 이게 머릿수 하나씩을 커팅을 해서 포트에다 이렇게 식재해서 로젯 하나에 얼마씩 판매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군생 모듬으로 판매합니다. 얼마요? 비싸? 100만 원? 10만 원? 땡땡. 만 원. 네.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이런 수량이 없어요. 수량이 없어요. 아유, 수량이 없어요. 제가 수량이 없는 거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어머 나참 바보다. 왜 바보예요? 이 손은 장갑을 안 끼고 여기 핸드폰 요 손은 장갑을 또 꼈네. 세상에 나참 어쩜 좋아. 아유, 저기 해질녘에 석양을 보러 구독자님이 오셔서 영상이 조금 늦었어요. 그런데 구독자님한테 보이는 거는 석양이 다 들어가서 저희가 이불을 다 내렸어요. 그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석양이 내리는 시간 요새 6시, 5시, 6시 정도에 구독자님들이 많이 오세요. 아, 그 전에 영상 찍지 뭐했어. 참나. 참나, 우리 애기 아빠가 그랬어요. 자, 봉황 철화 풀린 아이고, 그냥 봉황이라고 제가 써 드릴게요. 구독자님들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철화가 풀렸다라고 써 놓은 거죠. 가격은 만 원입니다. 오늘이요, 끝내주는 아이들. 우리 집으로 보면 신입이에요. 신상품은 아니에요. 아유, 우리 집에 들어온 신입이지. 신상품은 농장에서 완전히 새로 나왔다는 뜻을 말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미 본 거야요. 아이고, 진짜 화이트 샤넬.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 한번 했었는데 사이즈가 좋은 건다 갖다 팔았죠. 지금 이제 다시 사이즈가 빵빵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감이 오묘한 젤처럼 가운데 로제에 젤 색깔 보이잖아요. 안 보여? 아이고, 그래 보이잖아요. 자, 화이트 샤넬이고 포트는 7.5cm. 우리가 종이컵 사이즈가 7.5cm예요. 화이트 샤넬. 아이고, 그때 못산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화이트 샤넬 지금도 구매할 수 있냐고. 그리고 아까 봉황 철화 풀린 아이는 9cm 포트. 자, 그리고 제가 이 아이 하나만 구경하고 가셔요. 블랄프. 그 우리 그 16, 15년, 16년 되신 박정우 님이 맞아요. 남자분이 블랄프 영상에 내보내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나도 이렇게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 구독자님은 어떤 아이를 키워요? 이런 아이 파냐고요? 땡. 자, 이런 아이. 그래도 많이 굳었네. 자연자구네, 자연자구. 자, 얼마예요? 블루엘프 자연자구? 여기 10,000원, 10,000원. 있을 때 해요. 지난번에도 이런 이렇게 좋은 이쁜 아이가 들어왔다가 또다 나간 게 찾았잖아요. 그러면 자구가 조금 클 때까지 기다려요. 자구 없는 애를 주지 않아요. 자, 블루엘프이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아이 박스잖아요. 박스예요. 자, 그다음에 프릴 수연인데 너무 이쁘죠. 포트는 10cm 정도 되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쁘다. 얼마요? 6,000원. 아이고 괜찮다. 6,000원. 자, 6,000원. 6,000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 아이 하나 더 갈게요. 자, 요 아이요. 자색 라즈베리.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서 수량이 없어서 구매 못하신 분 계시잖아요. 아이고, 자색 라즈베리. 라즈베리 있어? 그 시절이 얼마에 100만 원을 호가하던 시절에 불과 1, 2년 전에 라즈베리 있어? 매니아 키핑장에서 언니들이 아이고 라즈베리 없으면 얼마나 기를 죽였다고. 자, 그 라즈베리 얼마요? 100만 원? 10만 원? 땡만 원. 아이고 재밌어. 자자잔자 요거 다예요. 자, 그리고 제가 저기로 어디로 갈까나. 자, 그 다음에 야, 홍매화요? 홍매화 얼마였지? 자, 아까 블루엘프는 봤고, 자, 홍매화는 제가 소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 아이요? 저희 매장에 방문하신 어느 구독자님이 이 아이보다 더 큰, 얘는 지금 6호분인데, 8호분에 판도라가 있어요. 너무 멋진 아이가 있어서 구독자님께서 매장에 방문하신 구독자님이 판도라를 꼭 구해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꼭 구합니다. 판도라 기가 막힙니다. 이름 판도라 보이죠? 제가 이 아이는 언제, 어머, 20년 7월 달에 우리 집에 들어왔네, 그려. 그죠? 판도라이고, 이렇게 붉은 계열은 다 레드, 미국 레드 말이야, 교배? 하여튼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름은 판도라. 여기 봉황필이 기가 막힙니다. 봉황필이 기가 막혀요. 아유, 세상에. 자, 우리는 살 수 있는, 우리는, 자, 요 아이. 판도라 얼마요? 가격 만 원이요. 짠짠짠짠짠. 한 번만 사보시면, 이제, 저도 사실은 이런 아이를 3, 4만 원에 구매했거든요. 그때 20년도에, 20년도에.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모주이고, 그, 자구를 떼서, 이 엄마보다 훨씬 크게 만든 아이가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혹시 매장에 방문 오면 그 판도라 어딨냐, 그 판도라 줘봐라. 그 판도라 구경시켜 드릴게. 오세요. 구경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구경 오세요. 예, 구경 오세요. 놀러 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여기는 이화랜드. 왜 이화랜드라고 지었겠어요? 동네는 이화동이요. 랜드는 왜 붙였어요? 다육계 에버랜드라서. 아유, 자, 그 다음에 요. 크리스티 뷰티요. 아이고, 요 오늘 다시 들어왔어요. 자, 크리스티 뷰티 오늘 들어왔습니다. 자, 매장에서, 자, 요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 아따, 중품이요. 자, 중품. 자, 크리스티 뷰티. 중품이고 6만원. 괜찮죠? 요 포트는 15cm 포트. 그리고 저희 15만원짜리가 10만원인데, 요 아이는 17cm 포트가 틀려요. 자, 두 개 비교 갑니다. 자, 중품 6만원과 10만원은, 그래서 저희 어느 구독자님이, 어느 구독자님이 어딨어? 부평에 안순영 구독자님이 이렇게 심고 얼마나 후회했나 몰라요. 저희 도엔도 분이잖아요. 도엔도 분 36,000원짜리 화분에다 67번에 심었는데, 와서 보시고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내가 왜 그거 10만원짜리 안 심고 이걸 심었을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송곳으로 겨울 두 번만 날 때까지 찔러봐요. 아유, 그래. 쟤는 6만원짜리 심었고, 10만원짜리는 크잖아요. 아이고, 그럼 층수도 틀리고 이봐 다 틀리잖아요. 자, 크리스티 뷰티 중품은 6만원이고, 아, 야는 꽃 군생, 어머, 군생도 들어왔어요. 맞아요. 어머, 군생 좋네. 이쁘네. 어머, 다섯 개짜리. 어머, 다섯 개는 하나. 그 다음에 삼두 군생. 그리고 여기는, 오, 사두 군생. 아이고, 좋아, 좋아. 자, 크리스티 뷰티 10만원, 6만원, 중품 6만원. 그 다음에, 아유, 야요. 아이고, 세상에. 그, 릴리패드. 이렇게. 녹색 장미. 얼마요? 만원이요. 포트는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 우리 집에 입성한 신입들 구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마르셀. 아따, 이쁘다. 제가 말하는 그, 종자포트예요. 종자포트는 5.5cm. 소주장 크기입니다. 자, 마르셀 5,000원. 아, 이뻐요. 아이고, 핑크 크리스탈만 이쁜 줄 알았더니 마르셀도 이쁘네, 그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여기 크림로즈 사가는데 기가 막힙디다. 크림로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종잣포트인데 왜 비싸? 아유, 그러니까. 자, 제가 지난번에 황홀한 연꽃을 전부 적심했는데 아가들이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캐라리언. 어휴, 세상에. 야, 6,000원. 두 개. 하나면, 두 개 사면 만 원 준다고요? 캐라리언이? 완전히 짱짱하잖아요. 짱짱해요. 제가 장갑을 어디다 꼈다고요? 카메라들은 손에. 아유, 바보. 자, 그럴 수 있죠. 뭐, 세상에. 오늘 장갑 안 꼈냐고요? 꼈어요. 다른 손에. 어머나, 챌린저 스토리 쳐라. 내가 우리 거 갖고 와야 되는데. 아따. 제가, 그때는 제가 25,000원 주고 사서 대형종이 되었어요. 아이고, 저기 있는데. 저 잠깐 마지막에 갈게요. 챌린저 스토리 쳐라. 너 기다려봐라. 8,000원입니다. 8,000원. 괜찮죠?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매니큐어 핑거. 매니큐어 핑거. 기가 막힙니다. 가격 2만원. 전부 다 9.5cm 포트입니다. 매니큐어 핑거도 9.5. 챌린저 스토리. 아우, 챌린저 스토리 쳐라. 아, 좋네. 좋아, 좋아. 그죠? 가격대가. 자, 엘리자 쳐라. 2만원 얘도. 아유, 이뻐라. 환상적이네, 그려. 엘리자 쳐라. 가격 2만원이 맞습니다. 가격 2만원.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나 약하고. 우리 지난번에 배반의 장미, 맞아요. 군생짜리 3만원짜리. 아이고, 이거 적심하세요. 수량 몇 개 없어요. 적심 원하시면 배반의 장미 적심하세요. 그러면 3두, 4두 군생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네, 적심하세요. 배반의 장미 10,000원. 그리고 얘요, 설탕공주. 아유, 어느 구독자님이 꼭 구해달라고 그래서. 포트는 종자포트이긴 한데, 다 이렇게, 다 나왔죠? 자, 설탕공주 가격은 10,000원. 아이고, 무겁다. 참 이쁘네. 그죠? 설탕공주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드라큘라, 아이고, 얘 한번 보실라오? 10,000원인데, 아이고, 세상에. 드라큘라 철화.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집에 드라큘라 철화도 있는데. 5만원에 판매하는 아이가 있어요. 드라큘라 철화. 5만원에 판매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유, 세상에. 저희,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캐롤라. 2만원. 정말 예쁘죠? 완전 크림 색상이에요. 우리 집이 너무 빨갛고, 너무 어둡고, 너무 시커멓다. 그러면은, 캐롤라 한 번 정도는, 품어보시길 바래요. 맑고, 투명하고, 완전히 맑아져요. 캐롤라 2만원. 그 다음에 제가, 야, 너 왜 뒤집어졌어? 하나, 둘, 셋, 짠. 아이고, 세상에. 자, 제이드 스타금. 오늘, 지난번에 10,000원에 소개했던 아이. 그리고 오늘 30,000원에 소개하는 아이. 포스 한번 보시라고. 아이고, 포스가 같을 수가 있어. 돈이 틀린데. 그러면. 자, 아따. 진짜, 농사 진짜 잘 지었네. 제이드 스타 금이고요. 이 아이는 포트는 7.5cm 포트나 다 넘쳤죠? 어머, 제가 분갈이 해서 보낼게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자, 제이드 스타 금이고. 와, 진짜 환상이다. 그죠? 아이고, 세상에.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옛날에 입장 5개짜리 딱 엄마 몸에서 잘라서 25만원 받고 샀어요. 종자로. 그게 옛날은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 자, 제이드스타 금이고 가격은 3만원. 기가 막힙니다. 반질반질하네. 그냥 너 엄마 좀 봐라. 너도 물을 왜 엄마를 안 보고 있어? 엄마를 봐야지. 시집 가기를 하면 잘 보여서 영 텔레비에 출연을 해갖고 시집을 가야지. 아이고,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제이드스타금 3만원이요. 다시 한 번요. 이렇게 멋집니다. 자, 요렇게 봅니다. 짠짠짠짠짠짠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고가 막힙니다. 아따, 3만원. 진짜. 끝내줍니다. 제이드스타금 가격 3만원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자, 요 아이. 자, 별구름. 아이고, 이름. 자, 그 우리가 말하는 종자포트입니다. 별구름, 별구름. 기가 막히죠. 이쁘죠. 맑고 투명하고. 아이고, 어디서 이런 별나라에서 온 아이네. 별나라. 자, 별구름이에요. 별구름.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새로, 우리 집에 새로 입성한 아이들만 모아서 제가 매대 하나에서 영상을 담아 드렸어요. 제가 장갑이요? 여기 손에 꼈어요. 카메라들은 손에. 아유, 자, 오늘도, 예, 맞아요.
이화랜드 놀러 구경 오세요, 놀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자,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을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에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